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초보와 아마추어의 차이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. 우리가 이제 색소폰이라는 악기, 와, 처음에 이제 색소폰이라는 악기 관심이 생기고, 처음에 와, 저 소리가 너무 좋아서 악기를 시작해봐야 되겠다. 주변에서 해보라 그래서, 뭐, 다양한 어떠한, 소개로, 또한 어떠한 또 내가 그런 환경에서 색소폰을 접하게 되고 시작을 하게 되고 입문을 또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건데요. 그렇게 딱 처음에 내가 입문을 했을 때는 이제 왕초보, 그쵸? 초보라고 하죠. 초보 때는 어떤 것을 좀 많이 그거를 갖추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가 제대로 된 피스나 내 호흡과 또 그쵸 내가 또 원하는 소리와 그런 거에 대한 피스나 여러 가지 또 적절한 가격대의 악기나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세팅 같은 거를 좀 갖춰야지 색소폰을 좀 시작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초보 때는 장비적인 나한테 맞는 세팅 그런 것들, 그다음 또 좋은 선생님, 또 좋은 연습실,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초보 때 다 보는 것들을 이렇게 내가 정리가 될 수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하죠. 근데 초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초보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가장 크게 뭐냐면 내가 소리를 내서 연주라는 것을 할 수 있는가 안 할 수 있는가, 그거에 따라서 초보와 아마추어 이게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렇게 그런 어떤 구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사실 이것도 뭐 정답은 아니에요.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악기를 처음 입문을 해서 소리를 어떻게 내고 이게 알토 색소폰이고 뭐 요게 리가처고 그쵸? 그 다음에 뭐 요게 피스고 요는 밑에 들어간 놈이 리드고 요게 목걸이고 요런 어떤 명칭, 아 얘 리드는 좋다, 얘 리가처는 좋다,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알고 모르고는 사실 초보 때 몰라요. 모르지만 좋은 선생님은 만나야 된다는 거. 내가 지금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자문이라도 물어보셔서 악기는 어떤 걸 사야 돼요? 피스는 좀 어떤 걸 샀으면 좋을까요? 그런 것들에 대한 거 뭐 정말로 잘 모르시겠다 하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. 저도 친절하게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들, 내가 처음에 스타트할 때 입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게 초보 단계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의 강의, 유튜브에도 강의 많잖아요.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좀 들어야 되는가? 그쵸. 뭐 모든 분들이 저가 다 마음에 들진 않겠죠. 마찬가지로 다른 선생님도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각자 선호하는 선생님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처음 입문을 하시는데, 그때 내가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알고 운지법이나 기본적으로 내가 호흡 쓰는 거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정말로 제대로 배워놔야지 제대로 된 아마추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. 근데 내가 악기는 좋은 거 쓰고 장비는 다 좋은데 연습을 안 하거나 막 특히나 기초 때는 좀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연습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, 그 기초 그 짧은 그 시간 동안에만 내가 확실하게 잡아만 준다면 아마추어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을 내가 아마추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을 금방 이렇게 실력 향상이 될 수 있는데, 그것들이 좀 어렵죠.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럴 수 있지만, 우리가 초보이신 분들,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초보이신 분들도 보겠고 아마추어이신 분들도 보겠지만, 내가 지금 초보라면 제대로 된 장비를 갖고 있는가, 두 번째는 내가 제대로 소리를 낼 줄 아는가, 그쵸?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게 불 수 있을까, 삑살이 안 나고 깔끔하게 어떻게 잘보단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낼 수 있을까, 그러한 공부들을 하시는 게 초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내가 열심히 초보 때 연습을 해서 그런 것들 다져놓고 나서 아마추어 때는 다양한 곡들도 만나고 다양한 또 기술들도 만나고 또 다양한 어떤
더 뭐라고 할까요? 다양한이라기보다는 아, 더, 야, 더 진짜 좋은 소리구나. 얘가 나쁜 소리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소리에 대한 판단력도 생길 거고요. 아, 내가 더 편하게 소리를 내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더 고퀄리티한 기술들을 배우고 싶기도 할 거고요.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아마추어 때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초보 때 하셔야 될 게 내가 소리를 어떻게 내는가를 확실하게 내가 그거를 알고 그렇게 소리를 내는 법을 알고 세팅!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해요. 이런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초보 때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로 올라가기 위한 연습을 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리를 하자면 그겁니다. 초보 때는 내가 어떻게 소리를 내고 제대로 된 세팅과 제대로 된 선생님과 제대로 된 연습된 공간 그 다음에 정확한 세팅 나에게 맞는 뭐 리가나 리드나 리가처나 피스나 이런 것들 선생님께 자문을 좀 구해서 확실하게 그거에 대한 맞는 최소한의 근데 맞출 수 있는 만큼은 그런 것들을 내가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색소폰을 시작하고 아마추어가 되기 위한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런 강의를 만들었습니다. 지금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되게 떨리기도 하고 뭐가 맞고 저게 틀리고 잘 몰라요. 잘 모르고 또 이 악기가 좋은 건지 저기 악기 좋은 건지 또 각자의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연습에 대한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고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분들도 많은데 우리 색소폰 학교라는 영상 자체가 기초에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강의를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조금 저기 앞에 있는 영상들도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소리는 어떻게 내는가?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하시면 그런 것들을 보고서 계속 공부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 강의를 보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어떤 자료들이 올라옵니다. 재밌는 또 이야기도 올라올 수 있고요.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받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구독하기, 색소폰 학교 구독하기 버튼이 밑에 있어요. 구독하기 버튼을 딱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까지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. 모든 게 다 무료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이 들지 않아요.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색소폰 학교, 내가 색소폰을 입문하는데 많은 정보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이 색소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